안녕하십니까. 조원진입니다. 함께 공부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독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공부할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rchaeologists have excavated ancient pyramids in Egypt and more recent one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Similarities have been noted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se structures found thousands of miles apart. Some researchers have wondered if contact could have existed between these pyramid builders. Thor Heyerdahl, a Norwegian explorer, put together a ship based on ancient Egyptian drawings and set sail for Barbados to lend support to the theory of cultural contact. Heyerdahl ran into various problems in his first attempt to reach Barbados and had to abandon his efforts. On a second try, he did reach Barbados, as the ancient Egyptians might have done. 자, 먼저 영어를 읽으면 주어동을 먼저 파악하는 게 좋죠. 오늘은 어렵지 않게 archaeologists 단어가 좀 어려 보이고 고고학자들, 만약에 그 단어를 모른다면 그냥 archaeologists다 이런 이해를 가져도 나중에는 문맥상 아마 더 잘 뜻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have excavated, 발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excavate. 그런데 왜 완료일까요? 완료도 현재입니까? 현재 완료는 과거 때부터 지금까지 그 동작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맥에 따라 해왔다, 계속도 되고, 한 적이 있다, 경험도 되고, 해버렸다, 완료도 되고, 또 비슷한 뜻이지만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쭉 해오다, 발굴해왔습니다. 물론 발굴하다는 타동사니까요. 그래서 ancient pyramids, 고대 피라미드들을 발굴해왔다. 그 다음 이미 왔죠? 전치사는 무엇이 필요하죠? 목적어. 그래서 전치사는 형용사구나 부사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어는 일단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그래서 명사로 꾸미는 형용사로 볼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집트에서 발굴해왔다. 동사로 꾸미는 부사구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자연스러운가요? 자연스러운 걸 따지되 둘이 다 자연스러워요. 또 어느 걸 써도 좋을 것 같으면 오히려 범위가 넓은 부사구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고대 피라미드를 발굴해왔고 그동안 and 다음에 more recent ones 이 ones는 명사의 반복을 피하여 쓰는 대명사형법이 어렵습니다. 오늘의 ones가 된 것은 복수. 그래서 pyramids 그런 말입니다. More recent pyramids 보다 최근 피라미드들 이것은 앞에 and지에 archaeologists have excavated 이런 부분이 공통 부분이라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ancient pyramids 고대 피라미드들과 또 이번에 more recent ones 보다 최근 피라미드들을 발굴해왔다. 뒤에는 in America 미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때 Central America 그러면 중앙 아메리카고 South America 그러면 남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중앙 아메리카와 남 아메리카가 되어 중남미 대륙에서 보다 최근 피라미드를 발굴해 왔습니다. 이처럼 완료에 대해서 예문 하나 만들어 볼까요? 나는 공부를 여러 해 동안 해 왔습니다. I have studied English for many years. I have studied English for many years. 이제 쭉 해오다. 그러나 경험도 돼요. 경험될 때는 다녀와 본 적, 또 가본 적, 그럴 때는 have gone, have been, have come 못 쓴다고 그랬죠? 모두 have been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Have been in London. 런던에 살다 왔다. 또 have been to London 그러면 다녀왔다. 그 동사 가본 적, 와본 적 빼고는 그대로 동사를 써주면 좋아요.
네. 나는 그 도시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다. I have visited the city once. Once는 앞으로 나와서 I have once visited the city. 그렇게 되죠. 다음 영어입니다. Similarities have been noted in the design and the construction of these structures found thousands of miles apart. 먼저 주어는 similarities, 유사점들이. 그런데 have 다음에 PT가 왔죠.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근데 왜 have noted가 아닐까요? 그래요. 능동태가 돼요. 유사점들이 유의해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유사점들이 유의되어져 왔다. 목격되어져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내가 공부를 해왔으면 have studied. 오늘처럼 완료 중에도 수동이 되면 해져 왔다. 그래서 그는 존경받아져 왔다. 그러면 he has been respected by his friends. 친구에게서 존경을 받아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유사점들이 목격되어져 왔다. 영어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타동사 유의하다라는 단어에 목적어가 없죠. 왜냐하면 수동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격되어져 왔다. 이처럼 수동태 이제 일형식이 되어 영어 문장이 완전히 끝났는데 왜 이니 맞죠? 이미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전치사 그러면 빨리 명사 꾸미는 형, 동사 꾸미는 부, 정부 이렇게 이해하시도록 언제나요? In the design and 뒤에 in the construction 이런 영어입니다. 그래서 design 설계에서와 and construction 또는 구조에서 유의되어져 왔다. 유사점이 발견되어져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인이야는 부사부 동사 노트를 꾸밉니다. 이때 노트는 명사가 아니죠. 그래서 the design 너와 and 뒤에도 the construction 하지만 and 때문에 너를 빼고 이제는 construction of 뭐예요? 앞에 있는 design of 거기도 of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the design of these structures 또 and 다음에 the construction of these structures. structure는 구조물, 건조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건조물 또는 구조물들의 설계와 구조에서 유사점들이 목격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진짜 또 끝난 것 같은데 왜 또 found가 오죠? 네, 여러분 명사 structures 오늘은 of의 목적어예요. 근데 영어에서 명사가 주어나 목적으로 쓰이더라도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미는 건 여섯 가지. 제일 많이 쓰는 건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말고도 동사가 세 가지 있었죠. to, 뭐뭐뭐 할, ing, 하는 능동의 의미, 일이, 되는 수동의 의미. 그래서 사랑할 사람 하면 somebody to love,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 그러면 somebody loving me, 내 사랑을 받는 누군가. 그럼 somebody loved by me. So 오늘은요, structures. structures인데 found, 발견되어지는 구조물. 끝. 근데 발견하다,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그 앞에는 which are found 이런 말이 빠졌는데요. 문제는 뒤에 apart. apart는 부사로 쓰여 떨어져서 발견되어진다. 그래서 발견하다, 동사를 꾸미는 부사 apart, 떨어져서 발견되어지다. 근데 얼마나 떨어져요? 저 부사를 꾸미는 또 다른 부사고 thousands of miles. 단위 명사는 시험에 잘 나요. 5000, 그래도 S모드입니다. 2000권의 책, 그래도 S모드입니다. 그래서 2000, 그냥 books. 워낙 시험에 잘 나죠? 2000 books. of도 안 써요. 근데 오늘처럼 수천 권의 책, 그럴 때는 thousands of books 써야 되죠. 시험에 어떤 게 잘 날까요? 만 권의 책. 영어는 만이란 단위가 없죠. 그래서 10,000 books. 10,000 books. 근데 수만의 책. 그럴 때 10,000 그렇게 안 와요. 왜? 10이란 단어 오면 S가 못 옵니다. 9천에 S 못 오고 2천에 못 오죠. 10천에도 못 옵니다.
그러면 수많은 어떻게 해요? Tens of thousands of books. 수많은 책들. 오늘은 이런 구조물들 해서 structures인데 found apart, 떨어져서 발견되어지는 구조물들. 그런데 얼마나 떨어져? Thousands of miles apart.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들 구조물들의 설계와 구조 속에서 비슷한 점들을 찾아볼 수 있어 왔다. 그런 말이죠. 이때도 누가 유의해 왔나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나 사람들이나 그걸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수동태가 된 것뿐입니다. 다음에 some researchers 몇몇 연구가들은 some은요 얼마의 이런 수량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막연히 부정을 나타내기도 해요. 부정대명사. 제가 말한 부정대명사란 아니다. 그런 부정이 아니라 지정되지 않고 특정하지 않은 그래서 어떤 조사가들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오늘 몇몇 조사가들은 have wondered 또 완료네요. 궁금히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wonder는 궁금히 여기다 타동사로 쓰여서 그때는 that을 안 쓰고요. whether나 if를 써요. 인지 아닌지 여부를 궁금히 여기다. that이나 미안합니다. whether나 if를 써요. 그거 말고 또 한 가지는 의문절이 오기도 합니다. 나는 궁금히 여겨요. 네가 얼마나 나이가 몇 살이나 먹었는지. I wonder how old you are. 또 나는 궁금히 여겼다. 그가 왜 공부를 했는지를. 그러면 I wondered why he studied English. I wondered why he studied English. 그래서 whether나 if, 인지 아닌지 여부. 이렇게 목적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의문사가 명사절을 유도하여 그래서 wondered when, what, how 등 올 수도 있어요. 오늘은 if 이야 명사절입니다. 이런 if는 빼면 안 돼요. 어떤 if는? 라면 조건절에 쓰이는 if는 빼고 문장을 도치하면 돼요. 내가 여자라면 if I were a woman 빼고 if I were a woman 빼고 were I a woman were I a woman 근데 오늘의 if는 빼면 안 되는 명사절 if 이하가 완전한 절이 와야 돼요. contact could have existed 접촉이 근데 왜 s나 o가 없나요? 물질명사나 추상명사가 일반적 의미로 쓰일 때는 안 와요. 그래서 접촉 그렇게 나누는 거죠. 한 건의 접촉 a contact 여러 접촉들이 contacts 올 수는 있었어요. 오늘은 접촉이 could have existed 이것은 원래 가정법 과거 완료에 쓰이거든요. 존재하려면 할 수도 있었었다. 그래서 존재할 수 있었었는지 여부를 그런 뜻인데요. between 다음에 A and B between A and B 그래서 A and B 많이 오고 또는 between 복수명사 단 이 복수명사는 원칙적으로 둘의 의미를 가져야 돼요. 셋 이상이 되면 among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These pyramid builders 이러한 피라밋 건축자들 피라밋 건축자들이 두 명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among이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between이 맞습니다. 왜? 하나는 애굽 쪽 건축가들 또 한편은 중남미 쪽 건축가들 이 두 부류의 건축가들 그래서 오늘 between이 가능했던 겁니다. could have be 하려면 할 수 있어서 조금 변형해 볼까요? 했었어야만 했다. 그러면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했었어야만 했다. 그래서 너는 좀 더 열심히 영어를 공부했었어야만 했다. 그러면 you should have studied English harder. 너는 그 영화를 봤었어야만 했다. you should have seen the movie. you should have seen the movie. 그런데 했었었는지도 몰라. 그러면 might have pp가 와요. 그래서 그들이 너를 좋아했었을지도 몰라. They might have loved you. 사랑했었을런지도 몰라. They might have loved you. 또 했었을 건데.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었었을 건데. I would have helped you. 그래서 조동사 과거. 과거 다음에 have가 오면 과거에 이루지 못한 거 관련하여. 그래서 가정적 개념이 들어있어서
했었을 건데 would have been 했었어야만 should have been 했었을런지도 could have been 런지도 might have been 할 수도 있었었겠는데 could have been.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합시다. 보통 이런 것들은 if 다음에 had been 영어에 많이 와요. 그래서 네가 좀 더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젊었을 때 성공했었을런지도 몰라. 이렇게 해볼까요? If you had studied a little harder when you were young, you might have succeeded. 또는 성공했었을 텐데. 그러면 you would have succeeded. 그렇게 많이 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if 이하의 명사절에 온 겁니다. 조금 전에 if, 그런 조건절 if가 아니고요. 그래서 between these two pyramid builders, 이들 두 피라밋 건축가들 사이에 어떤 접촉이 존재했었을 수도 있었을런지 없었는지 이 여부에 대하여 궁금히 여겨왔습니다. 거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죠. Archaeologists have excavated ancient pyramids in Egypt and more recent one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Similarities have been noted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se structures found thousands of miles apart. Some researchers have wondered if contact could have existed between these pyramid builders. Now, Thor Heyerdahl, the Norwegian explorer, put together a ship based on ancient Egyptian drawings and set sail for Barbados to lend support to the theory of cultural contact. 먼저, Thor Heyerdahl, 콤마 찍고, 그러면 동사 못 와요. 그 동사는 저 뒤에 put together, 조립하다, 짜맞추다, 이어동사, 수거죠. put together a ship, 배를 조립했습니다. 배를 건조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the Norwegian explorer,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 탐험가인 헤어달, 그가 배를 건조했다. 배는 배인데요. which is based on, A is based on B, A가 B에 근거를 두다. 기초에 있다. 그래서 a ship, ship 다음에 which is based on, 과거면 which was based on 해서 ancient Egyptian drawings. 여기 drawing은 그림 그린 거 보면, 근데 특히 오늘은 설계, 대건조 설계도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에 그려놓은 애굽 설계도면 도면에 근거한 배 한 척을 조립했습니다. 이때 주어가 헤어덜 단순데요. 왜 put together죠? 오늘은 조립했다 과거니까 put 두 번째 put이에요. 그 다음에 and set sail for 출항하다 어딜 향해 배를 띄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도 왜 과거면 set이 현재면 단순이니까 set 없나요? 이처럼 일부 단어는 과거가 되거나 해도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put. 아까 상처를 입히다. hurt. 또 오늘처럼 cut. set. 오늘도 과거로 쓰인 겁니다. 그러나 수거 set sail for 항해하다, 항해를 시작하다, 출항하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to lend support to 여기 support는 지원이라는 오늘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lend support to 그러면 무엇을 지원하다. 그래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해주기 위하여 뭐를 지원하죠? The theory of cultural contact. 이때 the theory 이론 왜 너 왔나면 of 이하 때문에 왔어요. 그러나 여기 어부는 일반적으로 의의하지 말고 동격의 어부가 됩니다. 그래서 동격 어부가 돼요. cultural contact, 문화적 접촉, 접촉의 이론. 그래서 접촉했다는 이론,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이론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to lend support to the theory of cultural contact. 그래서 출항을 했다. 오늘 영어는 주어가 헤어다오. 그가 하나는 배를 건조하다. Put together a ship.
또 하나는 출항하였다. Set sail for Barbados. 그 영어 뒤에 하나는 근거하여. 그래서 be based on 수거고 또 이번에는 지원하기 위하여. So to lend the support to. 그게 쓰인 거거든요. Heyerdahl ran into various problems. 여기 run into, run은 뛰어가다야. 그러나 run into가 되면 마주치다, 봉착하다. 오늘은 다양한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run into, 당했습니다. 영어, 끝났죠. 근데 in his first attempt, attempt는 시도, 오늘은 명사야. 그래서 인의 목적으로 왔고 뜻도 그의 첫 번째 시도 속에서. 그러나 첫 번째 시도할 때에 이런 번역이 좋아요. 왜 그렇죠? 인 다음에 ing가 오면 할 때. 그래서 오늘도 in attempting 그렇게 올 수 있으나 오늘은 attempt 나눠도 명사가 명료하니까 굳이 attempting 안 와도 좋았고 그래서 in ing와 같은 그런 부류의 번역이 필요하여 뭐뭐뭐 할 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시도를 할 때 많은 문제를 봉착했습니다. 근데 시도는 시도인데 어떤 시도죠? To reach Barbados. 이때 위치는 타동사로서 reach the city 또는 reach the palace. 그래서 위치의 목적어 바로 쓰세요. 단 자동사 arrive에는 in, arrive에는 at 이런 게 와야 돼요. 그래서 본문 영어에 바바도스에 도달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할 때 그는 많은 문제 우연히 부닥치다. run into. and 그래서 had to abandon his efforts. 그의 노력을 포기해야만 했다. have to. 두 단어로 읽지 마요. 한 단어 있는 것처럼. have to. 포기해야만 했다. 그의 노력을 포기하다. 그 다음에 on a second try. 두 번째 시도에서. 이때 try가 시도하다, 노력하다 이런 동사가 아닙니다. on의 목적어. on a try. 그래서 두 번째 시도. 시도를 펼칠 때 시도 중에 그래서 on 이럴 때 on의 뜻은 종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도 속에서 in his second try 오늘은 부사구 도치된 거죠. 왜? on 전치하는 형 명사를 꾸미거나 오늘은 없지요. 그러면 동사를 꾸며 저 뒤에 있는 동사를 꾸며서 도치되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도할 때 he did reach Barbados. 이때 did reach 원래 그는 바바도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he reached Barbados 그러셔야 되는데요. 동사를 강조하기 위하여 did reach. 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 알아요. I love you. 근데 사랑했어요. 강조하려면 I loved you. 이걸 강조하여 I did love you. I did love you. 이때는 강세가 와요. 그래서 본문도 He did reach Barbados. 그는 바바도스에 드디어 도착을 했다. 이런 뜻인데요. 그 다음에 as가 왔죠. as는 일단 주어 동사 왔는지 보세요. 그러면 접속사로 쓰이며 아주 많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as가 뒤에 명사 와버리면 그때는 like가 떠올라서 as는 뭐뭐로서 동격 뭐뭐뭐로서 동격이고 또 like는 뭐뭐뭐처럼 유사할 때 써요. 그래서 친구처럼 할 때는 like a friend 아버지로서 할 때는 as a father. 오늘처럼 주어동사 오면 뜻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도를 나타내요. as 할 때 as가 올 수 있다든가 또는요 뭐뭐뭐 하는 것대로 양태라고 그러죠. 보통 뭐뭐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도 와요. 그래서 내가 좋을 대로 해라 그러면 do as you please 이렇게 as 다음에 you please 너 기분 좋을 대로 해라 그렇게도 올 수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비례를 나타내요. 뭐뭐뭐에 따라 이런 말도 있어요. 뭐뭐뭐에 따라 as라는 용어가요. 그런가 하면 as는 뭐뭐뭐 할 때 또 뭐뭐뭐 함으로 그 외에도 많은 뜻이 있어서
에즈는 사전에 있는 예문들을 참조한다든가요. 잘 익혀두세요. 오늘 영어는 에즈바 메시고동 저서사요. 그래서 The ancient Egyptians might have done. 고대 애굽 사람들이 했었었는지도 모를 것처럼 모를 것대로 네 양태를 나타냅니다. 그때 might have done 아까도 우리 했지만 조동사 과거 과거 다음에 have be가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에 많이 쓰이는 모양으로 했었을런지도 몰라. 이럴 때 do는 타동사야 원래는. 그래서요 타동사의 목적 어디 갔어요? 좋겠지만 그러나 might have done 이 단은 대동사가 돼요. might have reached Barbados 그런 뜻입니다. might have reached Barbados 고작 했었을런지도 몰라. 그런데 오늘은 거기 might have done 안 돼요.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듯이 모르는 것처럼 모른 대로 그렇게 그는 바바도스에 도착을 했다. 두 번째 시도 끝에 우리는 그런 말이지만 영어로 on the try, on his second try 그렇게 됐죠. 다시 한번 거기 요점은요. 조동사, 조동사 문제 중에 이건 시험에 참 잘 납니다만 자 볼까요? 할 수 없다, cannot이에요. 그런데 cannot은 일리 없다 그런 말도 돼요. 또 번역에 조심하고 그런데 할 수 없다의 과거는 I could not 그러시면 되는데 했었었을 리 없다 그럴 때는 cannot 과거 could not이 아니라 cannot 다음에 have pp 그래서 그녀가 너에게 그런 말 했었을 리가 없어. She cannot have told you that. She cannot have told you that. 그렇게 되고 보통 가정법 과거 완료 쓰이는 그런 용어가 오늘은 as 뭐뭐뭐처럼 양태 접속사 부사절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 뒷부분을 좀 읽어볼까요 아까? Thor Heyerdahl, the Norwegian explorer put together a ship based on ancient Egyptian drawings and the set sail for Barbados to lend support to the theory of cultural content. Heyerdahl ran into various problems in his first attempt to reach Barbados and had to abandon his efforts. On a second try, he did reach Barbados and the ancient Egyptians might have done. 오늘 공부한 것 중에 두 가지만 복습을 해볼까요? 수어들이 유난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A와 B 사이는 between. 그렇죠. A and B. 셋 이상은 among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을 지지하다, 지원하다 이런 말에 lend support to. 서포트는 이때 명사로 쓴 거예요. Lend support to.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시도해서 첫 번째 시도할 때 in his first attempt 내가 첫 번째 시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In my second attempt 그렇게 쓰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직면하다 오늘은 run into many problems 다양한 문제를 그러면 run into a variety of problems. 그렇게 해서 관련된 요점들을 충분히 한글 보고 영어, 영어 보고 한글이도록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유사한 영어 문체를 본 적이 있는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장 구문에 대한 이해 말고도 그런 유의 문장, 즉 경제나 문화나 역사나 언어나 그런 계통의 영어 예문들을 많이 읽어본 적이 있는가? 해서 복해는 곧 경험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고 자주 읽고 한글 보고 영어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Archaeologists have excavated ancient pyramids in Egypt and more recent one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Similarities have been noted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se structures found thousands of miles apart. Some researchers have wondered if contact could have existed between these pyramid builders. Thor Heyerdahl, the Norwegian explorer, put together a ship based on ancient Egyptian drawings and set sail for Barbados to lend support to the theory of cultural contact. Heyerdahl ran into various problems in his first attempt
to reach Barbados and had to abandon his efforts. On a second try, he did reach Barbados as the ancient Egyptians might have done. 여러분 읽고 반복해 주시도록 부탁드린 바 있죠? 이렇게 꾸준히 해나간다면 어떤 시험 문제에서의 문맥이나 또 어떤 글을 읽을 때 어디서 많이 봤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때는 전체 구조가 사전에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간 독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며 읽고 쓰는 연습 그게 됐으면 철저히 복습을 해서 완전히 이해했는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된 내용 다들 외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강의 즐기셨습니까?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